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늦게 전화 드렸죠? 아이, 괜찮아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고창에 사는, 전북 고창? 네. 아, 그러면 이 땅굴에 대한 그 어떤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전북 고창에서. 저는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뭐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건 관심이 좀 있으니까, 그뭐 우리나라가 안보가 좋았으면 싶은 마음에서 관심은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몇 번을 망설여가지고, 근데 좀 죄송하지만 휴대폰이 바뀌어가지고, 네. 제가 옛날에 휴대폰에다 저장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그게 너무너무 이상했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녹음됐습니까? 아니요,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아, 그게 몇 년도, 언제예요? 작년 봄이나 될 거예요. 작년 봄. 예. 그러면은 2022년 한 3월이나 4월? 3월 정도, 3, 4월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으니까. 아, 그래도 그 작년이면 뭐, 그래도 근자의 이야기시네. 멀지는 않아요. 네네.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제가 한참 우리가 깊이 잠든 시간 있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아주 새벽녘이나? 저희가 시골이기 때문에 일찍 주무실래나? 그러니까는 여기는 초저녁 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봄날이니까 초저녁에 잠이 들면은 한 9시경에 그날 좀 일찍 잠들었어. 9시에 잠이 들면은 한 밤중에 깊은 밤중 있잖아요. 조용히 시골은 조금 한 12시 뭐아 그때가 1시 제가 1시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아, 그 저기 이상한 소리를 들은 시간이? 예. 아, 예. 그래서, 깨셨나 보죠? 소리에 주무시다가? 깼어요. 예, 소리에 일어났어요. 아. 너무 느낌이 이상한 게 왜냐면은, 제가 그날, 무슨, 정말 저희 방바닥 밑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잠을 설쳐가지고 딱, 너무 이상해서 눈을 딱 떴는데, 이건 너무 현실인데, 너무 이상한 그런, 어떻게 됐냐면은, 꿈인지 생시인지 막 그렇게 그 혼란스러웠을 상황이겠네. 그렇죠.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왜냐하면은, 차 소리가 네. 먼저 기계 소리가 났었어요. 아, 그렇군요. 다다다다다다, 그거 땅 파는 기계 있잖아요. 네네. 그 소리 나고, 그래서 깼는데, 딱 사람 소리도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화하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 정도예요? 예, 대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나냐면, 여기, 물이 아마 터지지 않았나. 제가 그때 상황이 저희 집 물이 많은 쪽이거든요. 근데 네. 제가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화 소리까지 들렸는데, 한 사람은 몇명 있었던 것 같아요. 웅성웅성 소리가 났었어요. 근데 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대화하는 소리가 예. 듣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된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아, 근데 그래서, 그 집이 지금 그 주변에가 동네가 형성돼 있는 집인가요? 아니면 멀리 멀리 형성돼 있죠. 아, 우리 여사님 그집 주위로 이웃집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예,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만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요. 네네. 그날, 있기 전날,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집이 손님이 놀러 오지 않았어요? 나보고 그래, 옆집 할머니가. 그분도 정정하신데, 연세가 좀 드시는데 정정해요. 근데, 집에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할머니 집에 손님 왔어요? 손님이 많이 왔던데요? 제가 그 말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먼저 물어보셔서, 아니요? 저는 제가 그 말을 물어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손님이 왔대요. 저 집이 웅성웅성 시끌시끌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는 할머니 집에서 손님 온줄 알았어요. 저도. 그게 한 이틀 전일 거예요. 그날 있기. 그래서, 아.
그런데 아유 아니라고 서로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전에 한달 뒤에나 다시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그때 그일 생각나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잘 몰라 잊어버리셨어요. 이제 연세 드시고 별로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만 그 소리를 들었으면 내가 혹시 잘못 들을 수도 있다 했는데 그날 그렇게 소리를 서로 확인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나는 그날까지만 해도 전혀 아 사람 소리가 나니까 그냥 뭐 시끄러운 막 이래 같은 적이 와갖고 밤중에 시끄럽게 했다 이 소리만 생각을 했고 할머니도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 지나갔는데 한 이틀 뒤인가 다시 시끌시끌해가지고는 그 소리가 나길래 눈이 떠졌었는데 기계 소리가 나길래 눈이 떴는데 그두 사람 하는 대화가 아, 뭐 확인해봐 어쩌고 그래. 근데 이제 가까이 서는 대화가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바로 둘이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대화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야, 그 소리가 들릴 정도면 상당히 조금 땅굴의 깊이가 그러니까 제가 제 낮네요.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네. 얼마나 되겠어? 정확한 그러니까 기록이 제가 남아 있어요. 얼마나 되겠냐는 식으로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80, 90 이러더라고요. 그 숫자까지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정말 너무 이상해서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웅성웅성 했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아 그러더니 아 뭐시 또 다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차가 몇 대가 뒤에 막뭐 정리하고 막 이런 소리가 나더니 차가 두 대가 집차 같은 차가 출발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제가. 아하. 그래서 이게 아무리 내가 나 지금도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한번 올렸어요. 어떡해? 저기 저 민원에다 저 저기 민원 저기 뭐 아, 청와대 신고를 민원. 했고, 청와대에다가 민원으로 올렸어요? 민원도 썼어요. 근데 이제 막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는 나이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저기 막뭐 어디를 잘못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물어봐가지고 그걸 들어가가지고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여기 뭐 그런 상황에서 여기 군대가 있냐 뭐 어쩌냐 알아보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경찰에다 해야 될지 어디다 해야 될지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통화를 했어요. 아, 저기 신고를 했더니 연락이 왔다 오군요. 연락을 몇번 했었어. 근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무진장 노력을 해가지고 탁 메모해가지고 올렸어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 연락이 그게 2주 안에 무슨 그러니까 그게 한 2주 정도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2주 안에 무슨 재차 뭐가 있으면 또 다시 하라 그런 말을 했었고 여기 뭐 제가 뭐 경찰에다 할지 군대 어디다 할지 모르니까 그럼 이 지역에다가 경찰에다 하든가 어디다 하든가 근데 서로 그거는 책임을 모른다 하고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군인 여기 근방에 군대가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고창 지역에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디 있더라고요. 한 군데 나중에 유심히 봤는데 그랬는데 2주 안에 저는 이런 일이 너무 이상하니까 아 그리고 제가 만약에 휴전선 가까이 있고 경기도 쪽이다 가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고창이면은 뭐 엄청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멀죠.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다른 데가 지진이 나면 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밤에 자면 그게 저한테 조금 이거는 정말 말씀 안 드리려다 하는데 다른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은 제가 지진의 음파를 좀 멀리 떨어져도 느끼는 편이었어요. 아, 그걸 알아요. 예민하시군요. 예민해요. 그 다른데 저기 일본 쪽이 그쪽으로 아무튼 저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 동쪽으로 일어나도 그렇고 제가 그거를 민감하게 느끼고 다른 데 지진이 나도 제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러면 딱 지진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민감하시군요. 네. 그러면은 그 집에는 그때 당시에 혼자 계셨나요? 아니면 다른 가족은 아, 없었나요? 남편도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그거 굉장히 둔감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몰라요. 집에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들이 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이자면은, 우리 아들이 지금은 이제 집에서 이제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학생 때, 학생 때였는데, 엄마, 바닥에서 무슨 소리가 나. 사람 소리도 나고, 뭐도 나고. 그런 것이 언제 그랬냐면은, 우리 아들이 이제 학생 때니까, 그때 고등학생, 그때 당시에 중고등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절이었는데, 그러면은 그게 중학교 3학년 시절, 몇 년도쯤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21이니까는, 그게 이제 중학교 시절이니까, 한뭐 중학교 3학년 14, 시절이면, 15살. 15 말이나 아, 중학교, 예. 그러니까 10년 안 됐어요. 10년 안 또, 됐네요. 예.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우리 아들이, 근데 그 방만 유난히 주위에 거가 잘 들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 애가 나가니까 제가 그 방을 쓰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거를, 그냥, 불안감을 조성시킬까 봐 걱정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잠재우고 넘어갔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던가요? 초창기에 이사 와가지고 좀 했었어요. 아, 초창기에. 그런데도 그몇년 뒤에, 몇 년이 흐른 뒤에 이제 그런 경험을 또 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작년 봄이었으니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벌써 그때 당시에 아드님이 그런 걸 느꼈을 정도면은 그때 한참 공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그때 한참 공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후차 이제 마무리 이쪽으로 다시 한번 그때 또 들어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저 위쪽 지방이면 제가 아 이거는 좀 정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전라북도인데. 어떻게까지 그렇게까지?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너무 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진에 의해서도 좀 그거 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옛말하면 이 소리를 딴데안 하려고 그래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럴까 봐.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저희 그 땅굴 탐사대, 민간 탐사대도 뭐 이렇게 직접 탐사를 해서 녹취 소리까지 저희가 녹음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해도 뭐 믿지를 않고 예. 예, 완전히 뭐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할 정도니까, 예, 우리 뭐 여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딱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도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80, 90 그러더라고요. 내가 80, 90m를 말하는 건지. 그건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요. 글쎄요. 딸은 아마, 어떤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러니까, 물이 막 이렇게 막물 쏟아지는 소리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막, 아무튼 그 상황, 그 내부는 잘 모르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제가 마음에 품고 그냥 지우려고 그랬는데, 마치 그게 또 떠서 옛날에 경험 샀던 거니까 한번 말이라도 해보자.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보다, 지금은 그 제보가 뜸한데, 예전에는 제보가 엄청 많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우리 전국에서 여사님과 같은 제보들이 예, 숱하게 왔는데, 뭐, 전부, 그냥 뭐, 묵살되고, 정부에서, 군 기관에서 다 뭐, 그냥, 묵살을 해버리고,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제보 오는 것들이 이제 뜸해졌는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땅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어요. 그 저기가 북한 연결 아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아니 그럴 그러고 가능성이 말고죠. 그렇다고 그랬어. 북한이 그 하마스 땅굴을 파는데 관여를 했고, 했던 그런 것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 대한민국에는 땅굴을 그들이 안 팠겠느냐고요. 당연히 팠죠.
그런데 그렇게 전국구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아니었으면 정말 다행인데 이 전국구다면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죠. 네, 지금 뭐 북한이 땅굴 파기 시작한 지는 벌써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뭐 휴전선 근처에서만 땅굴 파다가 뭐 들킨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계속해서 장거리 땅굴을 굴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말 그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나서서 파괴를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제보를 해도 다 묵살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 그러게, 어디서, 제가 그 방송은 자세히 보질 않았는데, 어디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신경을, 그러니까, 뭐랄까,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네네. 국민으로서. 네. 아유, 우리 또 그쪽 지방에서도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제보를 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희가 참 오히려 고맙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위험성을 자꾸 알려야 되는데 그동안 뭐 저희 민간 탐사대에서는 많이 알려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수많은 그런 그 땅굴 징후들 이런 부분들을 알렸는데 국민들이 뭐 많이 위험성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반면에 또 물타기하고 땅굴이 어디 있느냐고 이제 그렇게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 안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있는데 아, 예, 상당히 그 아직 그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희는 국민으로서 뭐를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나라만 믿고 있는 건데, 그냥 그런 것은 그리고 국민들도 안 믿는 분들이 사실 태반이에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한들 과연 아니요, 이거 북한의 그 땅굴에 대해서 우리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네,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국가기관에서 전부 묵살을 하고 외면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게 걱정스럽고 불안한 그런 게 되는 그래서요. 거지. 예. 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정말 군 관련자들이 나와서 저희 집 주위에 정말 탐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봤자죠. 뭐 군이 가는 거는 군이 가서 그 탐사해봤자요. 뭐 그거 땅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 낼 거고 오히려 저희 민간 탐사대가 가가지고 한번 탐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그 탐사대원들이 좀 시간을 낼수 있으면은 한번 좀 가서 탐사를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진실을 알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여사님, 네, 그 집이 있는, 거기서 신장로, 그러니까 큰 도로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거기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신장로에서. 그럼 여사님 집에서 도로, 버스 다니고 뭐 차량 다니는 도로가 한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100m, 한 200m 될걸요? 아, 아, 일리, 어. 한 300m 될란가? 정확히 몰라. 우리 그거, 왜냐면 농로길 타고 나가면 제법 나가네요. 한250 정도나 될란가? 300은 좀못될것 같기도 하고. 아, 거리 나가서 뭐 버스를 타고 그러시나요? 아, 저는 차를 가지고 다녀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지금 남치단골 탐사대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를 아시나요? 채널이 있는 건 아는데, 정확히 채널은 제가 뭐 한두 개 있는 거 어쩌는가 모르지만, 채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은 어떻게 아, 그냥 떴어요. 저희는 다방면에 아,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보시다 보니까? 예,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요, 제가. 아, 근데 이제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예, 이것저것 관심이 많으니까 막 뜨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남신당굴 탐사대에 저희가 탐사했던 내용들이 많이 상당수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여사님이 아 그래 이런 소리야 뭐 공감이 가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사님이 접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네네. 그날 그 사람들 대화요 그 음성이요. 음성이요? 북한 말투였어요. 아 북한 말투? 예, 예 여기 사람 말이 아니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땅 속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으면. 네, 그리고 여기 얼마야? 그러면서 80, 90 그러니까는 더 벌 것도 벗고도 말 것도 없어. 80, 90 그것까지 그 소리를 들었는데 뭐를 두고 한 말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높이로 그걸 들었어요. 그렇게 제 생각에 그거는 이제 그거는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가 저희 집 근방이 물이 많은 곳이에요. 물이 잘 안 빠져요. 보세요. 아 자주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아 이게 예, 그 제가 얼마 전에요. 네. 얼마 전에도 지금 한 달이 조금 못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녁쯤이면 이제 조용하거든요 시골은요. 그렇죠. 그게 초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중인 것 같은데 그때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서 공사할 때가 없거든요. 밤에는 다 멈추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 막 소리가 나요. 그 차 소리가 막 이렇게 트럭 좀 큰 트럭 움직인 우리 보통 2, 3톤 정도 되는 그런 트럭 있잖아요. 그렇죠. 눈으로는 안 보는데 저는 이제 그거 누가 가르쳐준 데 없고 제 말을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2, 3톤 이 차 소리는 한 2톤, 3톤 정도 되는 트럭인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거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5톤 밑으로 되는 그런 트럭 소리 그런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왜 소리가 나지? 제가 최근에 와서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땅이 흔들리더라고요. 얘기죠, 뭐. 땅이 흔들리더라고요, 땅이. 네. 하하, 참. 예, 흔들리고 있어요. 느낌 있다고 봐요. 흔들려. 그래갖고는, 그날도 이상했고, 낮에도 가끔씩 소리가 나긴 해요. 근데 제가 일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저 거의 낮에는 집에가 아니고, 밤에, 지금은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좀 일찍 들어오긴 하는데 아무튼 좀 심각하고 지금 이 말씀도 또 드려야 또 참고가 되겠다. 자꾸 전화하면 또 이상한 뭐 해서 그래도 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너무 그게 땅까지 흔들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누가 그거를 아무 신경 안 쓰죠. 그렇죠. 지상에 근데 바로, 그게 예, 막 차가 트럭이 나는데 땅이 막 움직이는 그게 느낌이 와서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고 제가 신경이 좀 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도 말씀드려 보려고 지금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을 몇 군데 보니까 조금 그게 자세히 저를 들여다볼 여기는 없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볼 문제, 이쪽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해 볼 문제가. 그렇죠.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쪽은 뭐 너무 멀어서, 휴전선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그니까. 뭐 지금 그 고위급 장군들 출신 있죠? 네. 네, 뭐 전역하신 예비역 장군들. 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요. 장거리 땅굴은 불가능하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아 그래요? 네. 뭐 기껏 해봤자 지금 발견된 그 1, 2, 3, 4 땅굴 있죠? 예. 예 휴전선 그 부근의 정도까지는 올 수 있어도 그 이남으로는 뭐 한강을 건널 수 없다는 등 이런 참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뭐 강이든 뭐든 못 건너는 데가 없어요. 땅 속은 안반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상 육지가 있는 그래 지금 북한이 그 하마스 땅굴 요번에 그 넓은 3m 정도의 넓은 땅굴도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보죠. 근데 그 자세한 상황은 모르고 그거 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벌렸겠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땅굴은요 더 넓은 땅굴들이 탐지가 돼요. 우리 그 군사대에
엘로드 탐사를 해보면은. 그러면, 아, 그니까요. 제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도 트럭, 아, 정말 그 상상 이상으로 아무리 둘러봐도요, 그거에 어디서 나지? 제가 그랬고, 어디서 나지? 이 밤에 여기서 공사하는 데가 없는데 어디서 나지? 제가 막 그런 것이 몇번 있었어요. 네네, 그렇게 제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Thank you.